안녕하세요. 뷰잉구 여러분들, 뷰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트로피 히트 키즈니 녹화된 정보와 만점 트로피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트로피 히트기 어떻게 변경되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 화면에 보시면은 3대3 모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799 트로피까지 8개. 자, 이기면 8개씩 획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는 트로피 횟수가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클로슈 다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0 트로피부터 799 트로피까지 1등할 경우에는 10 트로피. 와, 10 트로피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듀오 슈다운 같은 경우는 0 트로피부터 799 트로피까지 그 트로피를 획득이 가능하네요. 1등 기준입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천상계 기준이 500 이상을 잡았었는데, 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1000 정도는 넘어야 진짜로 천상계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자, 저의 브롤러죠. 이번에 신규 브롤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 놈으로 제가 지금 트로피가 9,997 트로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깔끔하게 만점을 틱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틱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반 공격이 미니 지뢰라고 해요. 공격에서 분리되는 지뢰 다발을 던집니다. 지뢰는 공격 대상이 닿은 순간 몇 초 후 폭발합니다 라고 하네요. 또 특수공격은 뭘까요? 자, 헤드 퍼스트 폭탄으로 된 머리를 부딪혀 넣는데요. 이게 굉장히 귀여운 녀석이 딱 해가지고 유도탄처럼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한번 체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제가 스타파워가 아닌 게 진짜 너무 슬프지만 언젠간 꼭 스타파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체험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눌렀고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뜬찍한 놈 때려볼게요. 때려보게 되면은 여기 지뢰가 3개가 나가네요. 자, 대가 3개가 나가고요. 따라당 터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소형 같은 경우에는 수동 에임으로 하면은 이게 3발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 가운데로 한번 맞춰볼게요. 가운데로. 자, 가운데로 놓더라도 3발이 다 맞지가 않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지금 수동 에임인데 자동 에임으로 할 경우에는 세 발을 모두 맞힐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원, 투, 원. 지뢰 터진 거였죠? 우리 귀여운 또 그러면은, 우리 대가리가 이제 헤드 퍼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궁극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궁극기 한번 갑니다. 샤! 빵! 와. 맞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자. 데미지는 26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틱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2860이에요. 일단 레벨 7 기준이죠. 그러면 보통 파워를 조금 먹었을 때 틱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험 마쳤고요. 바로 솔로 슛다운 그럼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해골천이고요. 솔로 슛다운입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좀 던지는 블루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틱도 어떻게 보면은 던지는 또 브롤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틱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Now. 너무 실수만 안 한다면은 트로피 뭐 3개 정도는 뭐 깔끔하게 얻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각이니? 왜 북하게 들어가세요, 아니? 싫었죠? 와! 이런 겁니다. 읽으면 맞죠? 자, 이게 순정 고를게요. 1, 2, 1, 2. 자, 보시게 되면은,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혹시나, 그 대신 피통이 진짜 약하다는 좀 단점이 있겠지만은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이시죠? 와, 어마어마하고요.
이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 저 지금 어떻게 있죠? 아, 티밍시도? 아, 틱들끼리 티밍시도 하네요. 솔로 같은 경우에는 티밍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미코치는 티밍천이기도 하죠. 이런 거 붙여줘야 되겠죠? 미신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6명인데 2명 있죠? 그럼 이쪽에 무조건 있습니다. 있죠? 100% 있고요. 원, 투. 때려주면서 궁극기만 딱 던져줄게. 왜냐면 좀 붙겠죠? 가자. 밀어, 밀어, 밀어. 자, 맞죠? 쑥백이 바로 깨집니다. 4명 남았고요. 끝난 것 같아요, 쉴때야. 응? 아니네, 한 명 통과했어. 와우. 쓰던 줄 알았는데? 자, 3위로 마무리했고요. 기존에 3위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를 몇을 받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지금 3위, 3위인데 트로피를 7개나 줘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없습니다. 자, 과연 트로피 만점이 넘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의 트로피는 자, 와우, 14,000개입니다. 와, 드디어 달성을 했어요. 와,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던 순간인가. 드디어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만 트로피를 찍었기 때문에 자, 이걸로 바로 바꿔줘야 되겠죠. 와, 너무 좋다. 바로 바꿨기 때문에 자, 바로 메가 삼각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레온이 없어요. 레온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만 찍고 레온까지 나온다. 슈퍼셀 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바로 산적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Now! 어, 나오진 않았어요. 뭐, 나오진 않았고요. 어, 자, 드디어 14,000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 아, 참, 저도 진짜 고생 많았죠.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14,000을 찍었기 때문에, 11,004까지, 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비움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빙급 여러분들, 안녕!